안녕하세요. 고대 알판입니다. 지금부터 룸즈 더 메인 빌딩 융결 게임 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룸즈 더 메인 빌딩은 2014년 7월 12일 스팀을 통해서 출시가 된 퍼즐 게임으로 핸드메이드 게임즈에서 개발을 한 작품입니다. 이번 작품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려야 할 부분은 핸드메이드 게임즈가 국내 인디 개발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1년 넘게 하고 있어서 벌써 이제 헷갈릴 때가 온 것 같긴 한데 게임 소개부터 시작을 해서 눈길 게임 보기로 다양한 게임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최초 아니면 적어도 오랜만에 국내 게임을 정식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된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채널 내에서 참 오랜만에 이루어진 일인 것 같고 그것에 덧붙여가지고 핸드메이드 게임즈 그리고 룸즈 이 자체에 대해서도 이 게임에 대해서 알려드릴 그 배경 이야기가 상당합니다. 지금 화면 정중앙 하단에 보시면 2008년 카피라이트 시작됐다라고 저작권 예,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확인을 한 바로는 2008년도에 PC를 통해서 이 게임이 처음 출시됐다라고 해요. 아쉽게도 그 당시에는 제가 게임에 대한 안목이 넓지도 않았고 넓히려고 신경 쓰던 때가 아니라서 이 게임을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 그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랬었다고 합니다. 예 과거에 대해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 게임에 대해서는 스팀을 통해서 출시를 하고서야 처음 저는 들었기 때문에 예, 이 작품을 독자적으로만 보고서 평가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할 거고요. 저의 평가를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할 텐데 약간 그런 길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아서 초반 또 5분 10분 또 주절주절 게임을 직접 빨리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 지나갈 수가 있으니 제가 나중에 게임 플레이를 보여드리면서 사전조사하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쌓였는데 벌써 지금 정보 한두 개가 머릿속에서 날아가고 있지만은 최대한 기억하고 있는 것들 천천히 여러분이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할 거면서 지금은 최대한 빨리 게임 플레이 들어가려고 합시다. 옵션 창 항상 그렇듯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최초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오랜만에 국내 게임을 보여드리는 데 있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할 수밖에 없는 얘기가 옵션 창이 참 조악합니다. 예, 이건 냉정하게 제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2014년도에 PC를 통해서 게임을 출시한다. 그리고 이제 스팀이 아무리 그린라이트를 통해서 이제는 좀 너무 아무렇게나 게임들 막 올려보낸다 라는 얘기들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나름의 이제 잡혀있는 기준 스팀이든 아니면 PC이든 아니면 둘 다이든 간에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해상도 딱 보시면은 1400 곱하기 1050 해상도가 최대 지원 해상도입니다. 가장 낮은 해상도가 1024 곱하기 768이고요. 정말 오랜만에 확인하게 되는 4:3 비율입니다. 예. 이거는 그냥 문제가 있다라고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개발사로서 나름 이제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고 2008년도에 처음 출시된 거라서 기술적인 한계 이렇게 변화할 수가 없는 이런 게 있을지라도 저는 이 작품만 독자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라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냥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예, 지금 제가 화면을 늘려야 되겠다 나중에 편집을 하면서 늘려야 되겠다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면은 왼쪽과 오른쪽 끝에 검은색 바가 보일 겁니다. 그냥 예, 잘려나간 그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죠. 1080p 해상도로 보여드리고 있다 보니까 전체 모드 창모드로 만들 수 있긴 해요. 예, 그래서 전체 화면으로 바꾸면은 잘려나가진 않긴 하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지금 엑스플릿이라는 녹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전체 화면으로 하면은 저는 이제는 화면이 가득 채워지는 반면에 녹화 영상에서는 전혀 그것이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에겐 상관없는데 여러분이 플레이를 하실 때 그 이 4:3 비율의 어색함을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16:9 1080p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거 외의 비율은 다 이제 어색한데 이상하다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런 느낌 받는 다른 분들에게는 나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거는 그리고 또 이제 그 그래픽 품질로 넘어오게 되면은 저, 중, 상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예 이거 참 그리고 참 말이 이상하네. 저, 상 예, 저, 고 또는 하, 상이라고 하죠. 어쨌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거를 바꿨을 때는 그냥 화면이 약간 흐리게 보인다 만다 좀 더 깔끔하다 만다의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게임 플레이를 제가 지금 10분 정도 한 상태에서 예, 10분 정도 하고서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흥미로운 작품이었기 때문에 예, 관심이 가는
긍정적인 지금 결론 미리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10분 정도 플레이를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그래픽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고 그냥 그 화면상에 보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깔끔함의 정도가. 그러니까 이 그래픽 설정을 더 세분화시키고 좀더잘 만들 수 있지도 없그 만들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모바일 게임들, 앱 게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모바일 게임으로서 처음에 출발한 작품이 PC로 넘어왔을 때 조악한 옵션 창을 보면서 게임 자체가 뭐 세분화된 그래픽 설정 창이 필요가 없다. 게임 플레이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죠. 이것 또한 그런 경우에 해당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니까 필요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또한 이제는 배경 음악을 킨다 끈다밖에 없습니다. 효과음을 킨다 만다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플레이를 하시는 여러분 또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개발사로서도 그런 게 시간 낭비일 수 있고 돈 낭비일 수 있고 그런 게 필요할까? 게임 자체에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2014년 이제 PC 시장, PC 게임 이 현황 자체가 이제 와서는 개발사에겐 그런 선택사항이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선택사항이 없고요. 최대한 많이 개발사로서는 그냥 플레이어에게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 PC로 내놓는 경우에는 많은 옵션들 다 그냥 던져줘야 돼요. 의미 없을 거라고 자기가 판단하고 말고가 없고 할수 있는 대로 다 던져줘야 합니다. 음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 게임이 음악이 있고 배경 음악이 있고, 그러니까 효과음, 배경 음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성 지원 이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세 가지 옵션 다 바꿀 수 있도록 던져줘야 하는 거고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 성우 음성 지원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건 상관없다 하더라도 예 옵션 창만 보면은 제가 사실 이 게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단점이 아니라 그냥 PC 게임 전체에 대한 저의 그냥 생각을 쭉 얘기하게 된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면서 옵션 창에서 좀 시간 많이 가지고 끌어다 쓸었죠. 지금 메인 화면에서 갈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나가는 거, 그다음에 빌드 조만간 온다 예정돼 있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이 게임 퍼즐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퍼즐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옵션을 준다, 줄 예정이다라는 걸로 보이니까 이거는 확실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실제로 게임 플레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려야 뭐. 그 가치를 여러분이 평가를 내리실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제작하신 분들 여러 가지 얘기 확인할 수가 있고, 크레딧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업적 또한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도록 하죠. 게임 플레이로. 현재 제가 이미 플레이를 좀한 부분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일단 가장, 아니다. 오프닝 화면 안 보여드리면 안 돼. 이건 죄악이다. 예, 오프닝 화면을 보여드려야 이 게임의 분위기를 여러분이 실제로 제대로 감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야지. 예, 지금 새로운 게임 시작한다 했을 때두 가지 옵션을 주고 있어요. 그 퍼즐을 푸는데 시간 제약을 가질지, 시간 제약이 없을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난이도의 변경이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게임 도중에 이걸 바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계정을 만들 때만 바꿔서 그 계정에 엮어야 하는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이 또한 이제 퍼즐 게임으로서는 그런 자유를 주지 않는 건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제약이 있는 상황이 이제 기본인 것 같으니 이걸로 가서. 지금 이게 영어로 뜨고 있죠. 제가 그래서 잠시만 국내 인디 개발사가 2008년도에 처음에 출시한 작품 그 얘기만 들어봤을 때 지금 확실히 누가 딱 대놓고 말하는 걸 확인하지 못했지만 국내에 먼저 출시를 했을 거로 예상이 되니까 한글 버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스팀에서 지금 언어 변경을 찾아봤습니다. 아쉽게도 스팀 버전에는 한글 버전 지원이 없고요.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어땠는지 모르지만 스팀에서는 한글 지원이 없습니다. 국내 개발사가 게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국내 지원, 국내어, 뭔 말이야. 예,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에게, 그거 평가를 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단점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근데 또 장점도 아니고,
왜냐면 해외 시장을 노린다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국내 시장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 국내 지금 게임 시장, PC 시장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제는 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 저는 뭐라 하진 않겠지만 말씀드리면서 지금 하품을 하면서 이건 지루하다, 뭐 할 게 없나 라고 얘기합니다. 쭉쭉 걸어가고 있고요. 지금 또 기가 막힌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론 과거 게임들에 대해서는 저의 지식이 얕다는 거는 뭐 여러 번 들통난 게 여러 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최소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 게임으로선 최초의 FMV를 쓴 게 아닌가. 예, 풀모션 비디오. 예, 참. 예. 그래서 이게 뭐지? 합니다. 참. 이 배우가 이제 그린 스크린 뒤쪽에서 이거 행동 하나하나 다 찍었을 걸 생각하면은 뭐야? 생일 선물이야? 드링.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요? 디자인? 예, 디자인이라고 해요. 전체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설정이랑 이 분위기가 이런 예, 이거 테두리 이렇게 잘라낸 거라든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쭉 이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 이렇게 칸칸 잘라가지고 거의 무슨 그 마나틱한 좀 느낌 예, 느낌도 나고 이상하다. 퍼즐 게임이라고 하면서 아, damn it. 사라지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냥 어떤 건지 이제 충분히 아, 이게 뭐지? 난 어디 있는 거야? 손님이 있는 것 같아. 뜨릉. 지금 똑같은 애니메이션 계속 반복하고 있죠. 여보세요? 아, 누가 있나요? 너를 만나서 반갑다. 헤헤헤. 제가 자주 표현을 하진 않은 것 같지만은 그냥 바보 같은 것들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 바보 같다라는 표현보단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예, 회사들이 막 그 만우절 때 막 서로 장난치는 거라든가 막 이런 것들 게임 속에서도 심각한 스토리라인, 심각한 게임이라면 심각하게 다뤄야 되겠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임들이 아니면 최소한 심각한 걸 제대로 못하는 게임들이라면은 차라리 장난치는 듯한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 게임을 만들면서 재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개발사로서 재미있게 만들려고 했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막 예, 그 인간미 넘치는 FMV가 특히나 한턱 보태주고 있죠. 인간미 넘치게 하는 데 말할 것도 없이 지금 클릭을 해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방을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퍼즐들을 지금 퍼즐들이라기보다는 이 퍼즐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열쇠가 있다고 하니까 먹고 예, 이 모든 게 그 키보드 컨트롤이 없습니다. 키보드 컨트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지만은 예, 뭐 WASD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면 이거 어차피 좌우 상하밖에 이동이 없는 게임에서 예, 조금 손가락이 편하지 않았을까 이건 저희 개인적인 견해가 좀 있긴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우스 클릭으로 모든 게 지금 플레이가 되는 상황에서 캐릭터가 주인공이 있는 이 퍼즐 조각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화살표가 뜨고 지금 이제는 퍼즐 조각 내에서 점점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좀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시작하는 지점에서 이동해가지고 출구를 찾는다가 이제는 사실 게임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모든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직감적으로 다 이해를 엄연히 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국내 개발사가 한국어 지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평가를 어떻게 내리시든 간에 이 게임 자체는 전혀 영어 가 언어의 장벽으로 존재하지 않을 게임이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쇼 비지, 그러니까 배경을 보여준다라는 걸 눌러주게 되면은 제대로, 그러니까 맞는 위치에 그 조각이 있을 경우 표시가 되고 표시가 안 될 때는 지금 위치가 잘못됐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앙에 있는 이거 두 개랑 요게 지금 위치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예, 일단 열쇠부터 먹고 지금 요쪽에 문이 있는데. 이 조각들 보시면은 황금색 어떤 벽이 예, 걸쳐져 있는 위치들이 있죠. 이 경우에는 그냥 그게 끝이다. 아니, 최소한 끝일 필요는 없고 상호작용할 수 없는 거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려고 해도 아이고 막혔네 하면서 그러고 있고요. 이제 위로 올라가고요. 배경 음악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음악이랑 그러니까 효과음 음악 그 캐릭터 디자인이라고 하긴 뭐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캐릭터랑 이 캐릭터 애니메이션이라 하죠. 그냥 FMV 자체가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퍼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 전체의 그 미적 감각, 미적 디자인들 모든 게 이 주변에 둘러 그 배경에 지금 막 톱니바퀴 돌아간다든가. 그러니까 세계관을 이제는 세계관이라고 하긴 뭐하지만은 게임 자체가 분위기를 깨는 게 없이 요소 하나하나가 분위기에 지금 맞추려고 했다는 느낌을 지금 선사하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는 열쇠 열고 지금 손가락이 지금 이상하게 어긋나죠. 사다리 타고 문 열고 나가면은 시간 제한 있는 게임이라고 했죠.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었지만은 왼쪽 상단에 계속해서 그 뭐 시침이라고 하긴 뭐한 것 같지만은 그 침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한 바퀴 딱 돌아가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철장이 천천히 내려오면서 그 다 내려오게 된다면은 게임 오버가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플레이한 바로는 물론 10분 했다고 말씀드렸죠. 다 초반 미션들이다 보니까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없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는 캐릭터를 눌러주게 되면 인벤토리 창 확인이 가능하고요. 총 3개의 아이템을 들고 다닐 수 있다. 아까 전에 만났던 그 미스터 북이라고 하는 녀석 저를 지금 안내자인데 저의 안내자 이 맨션을 이제 돌아다니게 해주는 도움을 주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여기서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수집할 수 있는 아이템 뭐 이런 거 물체들 쭉쭉 풀어나가려고 하죠. 이미 제가 확인한 부분들이니까 예 그러면 이제 슬슬 이미 게임에 대한 규칙은 끝났으니까 또 알려드릴 수 있는 다른 얘기들 좀 천천히 해보려고 할 텐데 마지막으로 이거 맵 지금 현재 맨션 1이라고 나와있죠. 이게 끝이라는 예 지금 두 번째 여기 칸이 있는 거 이거 다 확인 가능하네. 예 최소한 4개의 구역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직접 확인이 가능하네요. 4개의 구역이 있고 각 구역마다 지금 이 정도의 퍼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예 그 길이 정도 아니면 최소한 퍼즐의 개수 어느 정도 예감하실 수가 있겠죠. 좀 더 점점 더 이제 복잡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한번 올라가 볼까요? 다시 한번 시도. 예. 먼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이 게임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었죠. 그 최소한 2008 과거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쩌다가 이 게임에 대해서 눈을 열고 보게 된 거냐면은 벌써 철장 닫히고 있네. 어쩌다 눈여겨보게 된 거냐면은 제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그 PC로 넘어올 거라고 얘기를 했던 모바일 게임 더 룸이라고 하는 게임을 찾으려고 하다가 다 내려가야지 지금 끝이 납니다. 더 룸이라는 게임을 찾다가 이 게임이 출시가 됐네. 그러니까 더 룸이라는 게임이 출시가 될 예정이다 해서 출시 예정에서 지금 찾으려고 하다가 룸즈라는 걸 딱 보고서 더 룸이 출시가 됐구나. 그 당시엔 이름 제대로 기억 못하고 있어가지고 룸이 출시가 됐구나 해가지고 딱 클릭을 했는데 이건 아닌데 뭔가 생김새가 다른데 해가지고 뭐하는 게임이지 해서 해가지고 좀 클릭을 해보고 뭐야 더 알아보니까는 국내 게임 개발사가 만들었다. 게임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영상들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거 여러분에게 최소한 제가 플레이를 하고서 보여드릴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제 기가 막힌 거 하나 매트릭스의 전화 참 이게 아니었나? 지금 아무 생각 없다 보니까 여기서 우연치 않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네 정말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발견하게 된 게 그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아니면 최소한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나름 끄집어 갈 수 있는 얘기가 너무 홍보가 없는 물론 한국어 지원이 없다는 걸 통해서 국내 시장을 아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느낌이 있긴 하지만은 뭐 다른 뭐 국내 그냥 게임 사이트들에서 좀 뭐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듣도 보다 못한 게임이었다라는 게 참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이쪽으로 끌고 온 거죠. 그러면은 지금 시간 제약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거 더불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2008년도에 PC로 이 게임이 처음 출시됐다고 말씀드렸죠. 그것과 더불어서 함께 이제는 언급할 수 있는 게 2010년도에
전화기 텔레포터를 이용한 거지. 2010년도에 닌텐도 DS랑 Wii를 통해서도 출시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2008년도 출시했을 때 최초로 그랬는지 몰라도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그 기록이라고 해야 될지 위로 올라가면 되지 기록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참 말을 오케이 일단 퍼즐부터 풀자 이거 너무 바보같이 막히고 있네요 전화기를 저 위쪽으로 올리는 게 맞는데 다시 사다리가 있는 게 가장 오른쪽 끝으로 가는 건데 이거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 않을 땐 딱 그냥 풀어냈었던 퍼즐인데 이제 와서 이렇게 되더니 Damn it. 오케이 중간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 아 이럴 수가 잠시만 이거 그냥 올라가서 What? 어? What? 뭐지? 지금 시작 장소가 달랐나? 이건 이거잖아 이해가 안 되네 아 원래 이랬었구나 아까 예 한 damn it 지금 쓸데없단 예 그냥 계속 합시다 저의 멍청함은 뭐 여러 차례 예, 증명이 된 상황이니까 뭐 새삼 놀랄 것도 없을 뿐이고 그러니까 이 퍼즐을 제가 기억하면서 아까 풀어내려고 예 이 퍼즐을 기억하면서 내려오게 한 다음에 그치 그치 사다리가 있는 게 끝으로 가야 되는 예 사다리가 쭉 뭔가 한 바퀴 돌아야 된다라는 게 제가 기억하고 있었던 퍼즐이라서 참 눈앞에 있는 것도 보지 않고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 게임이 그래서 최소한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이제는 국내 최초의 인디 개발사로서 해외 시장에 진출한 작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 확인이 되고 있었어요 뭐 그 외에도 이제는 다양한 해외 시장에서 활동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게임 자체 평가하는 게 전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죠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예전 지금 현재 이 게임이 빅피쉬 이름이 뭐였더라? 빅피쉬 뭐였는데 예 빅피쉬 게임즈라는 곳에서 처음에 출시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그 위로 출시됐을 때는 허슨 인터테인먼트였던 것 같은데 허슨 인터테인먼트에서 그 유통을 담당했었고 이것 자체는 제가 전혀 모르는 회사들이라 알아보려고 했지만은 특별히 예, 뭐 그냥 그렇다라는 얘기 외에는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다리 이렇게 하는 다음에 지금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지? 여기죠? 이 녀석이 여기로 와야 된다.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하죠? 위가 뚫려 있어야 된다. 네, 슬슬 좀 얼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생각을 좀 해야지. 그런데 예, 그 출판사 그런 것들은 그런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은 퍼즐 게임만큼이나 제가 다른 얘기들을 함께 하면서 말한 게 어려운 게 없네요. 참. 스팀을 통해서 이 게임이 지금 제로 아워 인터테인먼트에서 유통이 되었다고 해요. 그 유통을 담당한 회사가 제로 아워 인터테인먼트인데 특이한 이유가 그 회사가 그 유통사가 2010년도에 클리커라고 하는 또 다른 국내 인디 회사 게임을 스팀에 출시를 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014년도
4월달 4년 후에 갑자기 출시한 건 좀 이상하긴 한데 2014년도에 래빗 홀 3D 여러분에게 게임 중개소나 다른 그냥 국내 게임들에 대해서 그냥 출시되었다 나왔다 이런 거 짧게 언급하는 기회가 생겼을 때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근데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예. 일단 이 얘기부터 그냥 먼저 마무리 하려고 하죠 서로. 방금 된 거 같은데. Shit. 제로아웃 인터테인먼트가 그래서 지금 총 스팀에 국내 인디 게임만 하더라도 세 개를 출시를 한 상황이라서 그 유통사에 대해서 참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다. 관심 가져봐야지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했더라. 예, 그 외에는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알아봤던 것들 다 이제 머릿속에 날라간 것 같아요. 또 기억 난다면은 중간에 얘기를 해보겠지만 지금은 퍼즐 푸는 데 집중하죠. 어떻게 했었지?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려가서 전화하고 오케이 됐다. 오케이. 쓸데없이 어렵게 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 퍼즐 지금 제대로 안 맞추고서도 풀 수 있다는 건가? 지금 이렇게 하면은 예. 하나 예. 하! 제대로 안 풀었 그 최소한 개발자가 예정해둔 방식대로 안 풀었거나 아니면은 뭐 업적을 얻기 위해서 맞춰야 되는 100% 라는 거를 안 맞췄거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지금 예, 정상적으로 완결을 하지 않았다는 게 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참 난이도 지금까지 이렇게 두 개짜리 한번 겪어봅시다. 처음으로 두 개짜리 지금 막 떠올랐는데 핸드메이드 게임스 쪽에서 그러니까 개발사와 얼마나 엮여있는 건지 모르는데 만드신 분인지 아니면은 그 모르겠지만은 그 이 게임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게 되면 유튜브에 2008년도에 그 김종환 님이 올린 영상이 이 게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상이에요. 그분이 이 게임을 만든 걸로 혼자서 만드셨는지 아니면은 핸드메이드 게임스를 설립하고 나서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국내 인디 개발 현장에 대해서 이제서야 조금 이제는 실눈 뜨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2008년도라간 몇 년 전 상황은 제가 결코 알 수가 없죠. 어라 그냥 끝난 것 같은데요. 오케이 제대로 끝냈네. 그러면서 이제 게임의 또 단점 이제 또 하나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작품이 스팀에서 $9.99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의 전체적인 디자인, 음악, 분위기, 메카닉, 스토리는 아니지만 스토리가 지금으로서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메카닉도 추가된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 했을 때 지금 저는 굉장히 좋은 마음에 드는 게임인 건 확실한 상황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작품인 건 확실한 상황에서 구매하기까지 가는데 이제 가격이 중요한 의미 중요한 결정 요소이죠. 이 작품이 $10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들고 말고로 인해서 뭐 가격 따위는 이제는 얼마든지 날려버릴 수 있을지라도 지금 사다리가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냥 바꿔주면 끝나지 않나? 예. 지금 동일하게 퍼즐 게임 장르 속에서도 인디 게임 쪽으로서 이제 나오고 있는 수많은 그 스팀 게임들 고려했을 때 그 게임들 중에서 이제는 정말 제가 마음에 들고 예, 그러니까 좋은 평가 받고 제가 마음에 들고 결과적으로 이제는 플레이할 가치가 있는 작품들
관심을 가져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 가격대를 비교하게 되면은 예, 10달러가 이제는 가장 최고도를 찍었을 때, 가장 최고가를 찍었을 때가 10달러예요. 그랬을 때는 동일한 시간에 거의 마찬가지로 재미를 얻을 수 있는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데, 그때는 막 3달러 쌀 때는 비싸봤자 5달러에 구매할 수 있는데, 과연 예, 이 게임을 굳이 10달러에 사야 되나 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들 수밖에 없죠. 예. 저는 이제 여러분의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더 과감하게 했지만은 채널에서 항상 언급하고 있지만은 작품을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데 많은 데 있어서 결코 이제는 저희가 가선 안 되는 방향이 국내 게임이니까, 그리고 뭐 국내 인디 게임이니까, PC 게임이니까 지금 현재 뭐 성장하고 있다, 지금 새롭게 이제 싹을 트고 있는 상황이다, 막 이렇기 때문에 지원을 그냥 한다는 의미에서 막 사야 된다라는 얘기는 결코 예 긍정적인 얘기가 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예,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대는, 이 가격대는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스. 오케이. 뭐 하는지 모르지만 막 누르다 보면 예, 첫 번째 업적. 새로운 모드가 뭐라고? 너무 빨리 지나갔어. 예. 새로운 업적이 풀렸다. 아, 이 상자인가? 아, 하나밖에 못 여는구나. 열쇠 하나 얻었으니까. 퍼즐 피스를 찾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예. 할인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근데 할인이 된다면 충분히 근데 100% 가져갈 만한 가치가, 50%만 할인되더라도 5달러의 가치는, 그러니까 게임들을 그냥 이제는 플레이하고 싶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그러니까 저를 제외한 여러분 모두겠죠.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예,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의 예측이 그 예상이 있지만은 예상이 있습니다. 예. 저의 예상은 그렇고요. 열쇠를 찾았는데 이건 뭐에 쓰이는 거야? 뭔가 멋진 걸 찾았는데 이제 룸수 호텔로 들어가기 위한 거야. 룸수 호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룸수 호텔. 룸주가의 중앙에 있어. 룸주 호텔은 오랫동안 문을 닫았어. 잃어버린 퍼즐 조각들은 룸주 호텔에 이제 놓여 있다고 하던데. 룸가로 돌아가게 된다면 룸주 호텔로 갈 수 있을 거다. 열쇠를 이용해서 열면 된다. 알았어. 빠르게 가자고. 오랫동안 이게 못 있겠어. 헤헤헤. 예, 책이 참. 그래서 룸주가 퍼즐을 푸는 것만으로는 룸주 맨션을 탈출할 순 없다. 하지만 골든 황금 퍼즐 조각들을 찾게 된다면 다른 맨션들을 언락할 수가 있고, 예, 이런 비밀들이 열리니까 이걸 열게 돼서 아이템들 생기고, 그걸 통해서 이제는 예, 쭉 그냥 계속 진행한다, 뭐 이런 얘기요. 행운을 빈다. 헤헤헤. 쓰레기통에 넣어버려 너를. 안되나? 안되는거 아니에요. 오, 이거는 예, 저도 지금 처음 와보는데 하, 나이스. 아, 자, 룸주 호텔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죠. 그래서 예, 지금 룸주 호텔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화들을 통해서 지금 또 기억난 여러분이 언급해드릴 부분이, 룸즈 맨션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이 작품의 룸즈 더 메인 빌딩이죠, 룸즈 맨션이라고 해서 이 게임의 후속작이 또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출시가 된 건지, 나왔는지, 개발 와중인 건지는 지금 그 사이에 머릿속에서 날아가 버렸지만, 예, 후속작이라는 얘기가 지금 언급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안에 있는 것 같다. 버린다. 이게 뭐지? 사용한다. 갑자기 포인앤클릭. 와우. 이거 포인앤클릭 어드벤처 게임으로 갑자기 변모하네.
좋아요, 좋아요. 여기에 지금 그 손잡이는 어디 간 거지? 작동시킬. 오케이, 그냥 나가야 될것 같은데. 아이템을 좀더 찾아야 다른 방들이 열릴 것 같아요. 이쪽으로 뭐가 없다면. 아쉽게도. 아, 그러니까 실제로 게임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여기 추가되어 있는 거고, 퍼즐들과는 사실 상관없다. 여기 뭐 지하철역, 정거장, 그 다음에 그 뭐라 해야 돼? 앤티크. 예. 고물? 고물이라고 하면 뭐지? 모르겠다. 지금 당장 한글로 생각이 나지 않지만 앤티크라고도 말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앤티크라 하죠. 저 하나 더 열어봅시다. 망치 퍼즐들을 네, 또 찾는 데 도움을 줄 거다. 망치를 갖고서 고무망치라고 하네요. 이걸로 지금 잠을 깨게 해볼까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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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아, 어떻게 다시 나가냐 이걸. 그러죠. 일어났잖아. 나는 바삭바삭한 나무 칩을 좋아한다. 참나. 예. 그러니까 게임이 가지고 있는 좀 이상한 요상한 분위기, 요상한 유머 감각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랑 딱 맞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딱 보시더라도 이 게임이 그렇게 많이 알려졌을 게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지만, 그러니까 최소한 닌텐도 DS로 출시됐을 때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그러니까 많은 나름 인기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현재 스팀 버전만 하더라도 지금 포럼에 들어가시면은 4개인가 5개의 글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개발자에서 또 이제는 그 게임이 안 돌아간다 만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도 남겨놓고 있는 걸 봐서는 예뭐 그냥 딱 내놓고 게임을 버린다. 예, 지금 그냥 PC로 어떻게든 빠르게 그냥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아까 뭐 출시 예정 되고 있는 것도 있었고 그런 것을 믿어 본다면은 이 게임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믿을 수그 최소한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텔레포터를 이용을 합니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의미에서도 좀 뭔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나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한다? 사다리가 없는 이상 너는 내려갈 수가 없잖아. 그럼 위로 올라갈 이유가 뭐지? 왔다가 서로 갈아 끼우는데. 그치, 이렇게 하면 갈아 끼울 수가 있지. 오케이, 오케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갈아 끼울 수 없잖아. Damn it. 아, 이렇게 하. 아하.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뭐, 목적을 지금.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저 옷장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옷장을 갈아 끼운 다음에 옷장을 갈아 끼워야 하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물리적으로 이동시켜서 갈아 끼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또 갈아 끼워야지. 그 이게 여기 있으면서 제가 저쪽에 갈수 있는, 예, 그렇게 말하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아무 의미 없잖아. Damn it.
자, 이걸 한번 해보자. 어? 하. 저게 저기 있는 게 정상이라고. 아, 그러니까 예, 저기 있는 게 정상인 거죠. 제가 빠져나가야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옷장은 퍼즐 조각 자체를 서로 뒤바뀌게 하는 거니까, 예, 제가 저기로 간 다음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저기로 간 다음에, 그러니까 텔레포터가 저기로 가게 한 다음에 제가 뭘 하면 된다는 얘기죠. 텔레포터가 저기로 가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두 개의 조각이 가장 끝으로 이동을 해줘야 하는데. 너를 이렇게 한 다음 어라? 여기 연결돼 있다고? 어, 왔다. What? 방금 예, 버그. 애니메이션이 지금 어, 방금 통과했는데? 내가 뭘 잘못 봤나? 모르겠어요. 아, 아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한 다음 옷장 갈아 끼우면 되잖아. 갓! 아까 전에 지금 해답이 나왔는데. 아, 눈앞에 바로 있으면서도. 됐어. 예, 지금 기억이 난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던 얘기들 아주 짧게 많은 내용들을 누락시켰을지언정 다 해드리긴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해드렸습니다. 네. 예상 얘기는 중중 그 하지 말고 풀어나가는데 일단 바꿔야지. 바꿔야지 위로 올라갈 수 없는데 이게 바뀌어. 아 이게 바뀌면 근데 위로 올라갈 수 있지. 그치?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길이 있다면 쭉쭉 알아서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하. 그래. 바꾼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죠. 그냥. 저 위에 사다리가 있어봤자 또 의미가 없고. 반대편에서만 열릴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지? 어, 갑자기 골몰 해야 되는데요. 아, 문이 저쪽에 있는 녀석이었구나. 아씨, 이쪽 방과 연결되어 있는 줄 알았네. 아하.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하고 문 열고 예, 이 경우에는 그냥 클릭하면 알아서 문이 예 되는데 사다리 타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고 나서 한 번 더 바꿔주고 오케이. 조금씩 이 게임의 법칙, 최소한 던져준 메카닉들을 이용한 법칙 이해가 되고 있어요. 어 3.5까지만 어 지금 더 해야 되나? 3.5 왜 락돼 있지? 2.5 폰 워리어 키보드 워리어 2008년도 이런 거 바뀌었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쨌건 이거 왜 언락 엔션 4 레벨 1 이거를 언락해야지 이걸 플레이할 수 있다. 지금 한 개의 미션만 더 하면은 이제 마칠까 하는데 그럼 그냥 이 일단 이거부터 열자. 나무 칩? 이렇게 되면 마지막 퍼즐이야. 그러니까 퍼즐은 마지막인데 돌아가가지고 어 뭐지? 어 알아서 좋아요. 이런 거 나쁘지 않죠. 이건 뭐지? 이건 그냥 쓰레기야. 나는 보물을 상자에 넣을 거라고. 나의 상자에 나에겐 쓰레기처럼 보이지 않는데 잠깐 이걸 보자. 오래 그러니까 예전에 남겨진 룸 호텔의 그 역사적 상자의 잔재인 것 같아. 예, 지금 이미 제가 풀어낸 부분을 또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나 이런 얘기고요.
한번 요거 열고 퍼즐 하나 더 풀고 이제 끝내도록 하죠. 욕. 아이. 예, 굉장히 빠르고 막 렉이 날 이유는 없으니까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기술적으로 얘 게임 자체가 돌아가는데 문제는 못 느꼈어요. 뭐야? 더 달라고요? 뭐야? 먹을 게 없냐고? 참. 더, 예. 더 먹여야 되는군요. 하나만 갖고 안 되는. Yes, yes. 쓰레기통. 넷. 마지막 205. 하고서 예, 더 룸이 아니죠. 룸, 더 메인 빌딩. 능률 게임 보기 마치도록 하죠. 폰 워리어. 좋아요. 좀 집중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이게 정상적이라고? 알겠다. 아니요, 사실 알 것 같아요. 오케이. 너가 이동한다고 해서 의미는 없고 지금. 됐다. 아, 안내. 아, 오른쪽 못 가는구나. 보자. 이렇게 전화기가 쭉 내려오면 되니까 이 녀석이 여기 있으면은 쭉 밑에 되려나? 예, 약간 지금 길어져버린다. 여기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되고. 판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난장판이 됐어요. 지금까지 풀면서 제가 굳이 신경 쓰지는 않았는데 이 황금색 테두리가 잘려나가 있는 모양새라든가 연결되는 형태들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되도록 만들어야 하나 라는 것이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왠지 정상적으로 이게 딱 원하는 모양새대로 이게 뽑혔으면은. 예. 네, 이미 깼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 리플레이 원. 뭐지? 가장 최근에 했던 두 개의 스토리라인 컷신을 재확인할 수 있는, 예, 이런 거 굉장히 좋죠. 뭐 이런 거야말로 이제는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 사실 튜토리얼 내용들이 좀 담겨 있긴 하니까는, 아, 그런 식으로 있을 필요가 있긴 하겠다만 어쨌거나, 예, 있다는 것 자체는 좋은 거고. 이제 뒤로 가자. 목표 또 놓치고 있을 만한 거 뭐 있나? 예, 메뉴로 해서. 예, 지금 현재 출시된 지 한 달도 안 돼, 이제 거의 한 달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지금 예정하고 있는
지금 만들고 있는 퍼즐들을 막 마음대로, 그러니까 뭔지 알려주진 않아요. 근데 그냥 만들기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으니까 예상하기를 자기가 원하는 퍼즐들을 마음껏 만들 수 있는 어떤 에디터 역할을 지닌 모드 또는 기능을 추가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추측이고요. 개발자가 이제는 포럼에서 계속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뭐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좀더 계속 두고 봐야죠. 한 5개월, 6개월 후에도 이 게임에 대한 지원이 계속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신경 써볼 만한 문제가 될것 같고, 특히나 오래전 게임이라는 게좀그 기술적인 부분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오류를 겪거나 문제가 있을 분들이 또 적지가 않을 수가 있으니, 개발자가 그냥 스팀을 올려놓고 들어오면 들어오지만 들어오는 거고, 그 이상 내 시간은 딴데 쓰인다 라는 식으로 이제는 내팽겨 치는 작품이 될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신경 쓰고 지원 있고 패치 있고 막 이런 작품이 될지, 뭐 이거는 확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까지는 한달 동안은 지금 나쁘지 않은 지원이 계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회의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회의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몇 가지 단점들이 드러나고 있지만은, 그것이 게임의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과거 때문인지, 아니면은 어떤 개발 환경, 개발 프로그램 뭐 때문인지 몰라도,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은, 드러나고 있는 만큼, 가격대가 높은 만큼, 냉정하게 여러분이 평가를 하시고서, 내가 정말로 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다, 구매하고 싶다, 이런 걸 따지셔서, 따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보여드리고 있으면서도, 개인적으로 저는 게임 자체는 정말 재미가 있고요. 분위기 자체도 마음에 들고, 캐릭터, 그냥 이런, 뭘까, 엉성함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좀 이상한, 이상한 그 분위기. 그 이상한 분위기가 너무나 딱 매끄럽게 모든 영역에서 음악이랑 게임플레이랑 그냥 디자인을 통해서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완성도도 높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인간미가 느껴지는 즐거운 게임이라는 게 저의 평가인 만큼 관심은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Rooms, The Main Building, 눈길 게임 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지금까지 고다이반이었습니다.